안녕하세요, 데릭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또 맛깔스러운 브랜드를 하나 셀렉을 해왔는데 새로운 브랜드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잖아요. 엄청 세일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트위드 크루넥 니트 웨어입니다. 세미 오버핏의 트위드 조직감을 가지고 있는 니트입니다. 레몬 블랙 색상으로 블랙 바탕에 레몬 원사감이 섞여있는 매력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티진 기간 아이템으로 특가 60% 할인 최종 금액 27,600원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니트를 2만원대에 살 수 있다고?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레이로도 보이고 그린으로도 보이는 정말 매력적인데 라운드넥, 넥라인 짱짱하게 잘 빠졌고 영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러프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거친 느낌이 전혀 없고 트위드 레몬색이 은은하게 보이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크롭감, 팔 기장도 적당히 길게 나와서 손등을 가려주는 실루엣도 좋아 보입니다. 트위드 원단의 고급진 색감을 살려서 아이보리 색감의 치노 팬츠와 함께 코디를 해줬어요. 요 팬츠 정말 예쁜데 이건 또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쪽으로 잡히는 턱 팬츠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상의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팬츠는 최대한 묻어서 가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지도 정말 괜찮죠? 약간의 레몬색 원사감과 색감을 유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청바지는 뭐 말해보할 정도로 이런 러프한 느낌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합니다. 티징 기간 21일 이후로 22일부터는 무진장 일반 세일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40% 할인된 41,400원에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4일 티징 기간에 구매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겠죠. 컬러라인 하프 집업 니트입니다. 이건 진짜 폴릴럽 아이템이에요. 세미 오버핏의 올 혼방 그레이 바탕의 소매 밑단의 레드라인 배색 포인트의 아이템입니다. 진짜 감성 너무 좋죠. 이 레드 포인트가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카라는 딱 넥라인까지만 올려주셔도 좋고 어느 정도 내려서 이너의 색감을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안에 화이트 이너를 매치해주니까 예쁘더라고요. 베스트 코디를 좀 여러 개 가지고 왔는데 우선 레드 포인트를 중점을 두고 그레이 팬츠와 코디를 해줬습니다. 같은 톤을 유지하면서 딱 레드 포인트 깔끔의 정석인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힙함도 같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코디가 베이지 치노 팬츠, 특히 허리 사이징 디테일이나 뒷주머니 단추 포인트가 있는 팬츠와 매치해주니까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레이, 레드, 베이지 조합이 정말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 두 가지 아이템으로 이 색감 조합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코디였습니다. 진청과의 조합도 좋았어요. 확실히 예쁩니다. 저는 블랙 발만큼 코트로 무게감을 더해줬는데 지퍼를 살짝 내려주면서 안쪽 화이트 이너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코트 소매 밖으로 나오는 레드와 그레이의 소매 포인트, 제가 딱 겨울철에 원했던 코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팩 스탠다드 레귤런 케이블 니트입니다. 일단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에 65,400원입니다. 가장 스탠드하게 아우터 안에 매치할 수 있는 그리고 단품으로 입을 수 있는 근데 마냥 스탠드한 게 아니라 섬세함이 들어가 있는 레귤런 케이블 니트입니다. 겨울철에 빠질 수 없는 니트 중 하나가 바로 케이블 니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 11가지 색상 중에서 저는 이 아이보리 색상을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단단하게 잡아주는 넥라인, 거기에 이 어깨 레귤런 패턴, 절개 라인이 정말 섹시하더라고요. 케이블 니트는 단순히 따뜻함만을 강조하는 그런 무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어깨 라인을 보니까 진짜 매력적이었습니다. 몸에 흐른다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레이 팬츠에 브라운 벨트 살짝 노출해주면서 정제된 느낌이라든지 확실히 겨울 같죠. 아이보리 치노 팬츠에 올 화이트스럽게도 입어봤는데 이럴 때는 코디한 팬츠처럼 사이드에 디테일이 있다거나 뭐 단추가 어둡다거나 그런 아이템들을 매치해주면 덜 심심해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화이트 니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코디 중 하나가 청바지와의 조합인데 딱 블랙 가죽 자켓을 같이 매치해줘도 색감, 무드 너무 잘 어울리죠. 화이트는 사실 어디에 매치해도 그리고 겨울에는 하나쯤 있어야 할 기본적인 아이템이라 필수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옐로우 색상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쨍한 옐로우라기보다는 빈티지한 색감이 섞인 옐로우빛입니다. 색감 괜찮죠? 이렇게 색감이 있는 이너가 있어야 룩이 뻔하지 않게 연출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옐로우 포인트 코디는 그레이, 옐로우, 블랙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피 코튼 치노 팬츠입니다. 앞선 모든 코디들에 활용된 팬츠예요.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치노 팬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또 핏 디테일 너무 좋은 치노 팬츠 또 가지고 왔습니다. 와이드 핏의 고밀도 면 원단 사이드 어드저스트 디테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테일 중 하나이고 천연 속불 단추로 백포인트도 완벽했습니다. 아이보리 색상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특히 상의를 동일하게 밝게 갔을 때 뒷면 포인트가 정말 좋았습니다. 보면 주머니 라인도 일자가 아니라 중심으로 각도가 틀어져 있고 주머니도 턱이 한번 잡혀있는 디테일인데 이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앞, 옆, 뒤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무드를 잡아주는 듯합니다. 아우터도 짧게 가면서 이런 포인트들도 노출해줘도 좋고 무엇보다 이 사이드 어드저스트 디테일 이거거든요. 제가 말한 게 이 느낌이에요. 베이지 색상은 톤 다운된 베이지 이제 빈티지한 색감이 진짜 좋았어요. 인템포 무드를 많은 소비자분들이 색감 맛집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던데 이 제품을 보고 딱 느꼈습니다. 좋은 뜻으로 공사장에서 한 바퀴 구르고 온 듯한 러프한 색감? 앞쪽으로 떨어지는 턱 디테일 개인적으로는 옆에서 봤을 때 뒷주머니도 보이고 이너를 안쪽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코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이 무드입니다. 커브 패널 다운 재킷입니다. 직선과 곡선 패널 스티치가 매력적인 다운 자켓을 함께 셀렉을 해봤어요. 옆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휘어지는 곡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직선 라인, 넥라인에서 한번 길게 들어오는 스냅 단추, 밑단 스트링 사이드 조절 당연히 가능하고 투웨이 지퍼로 하단 이너의 색감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디테일적인 장점도 있네요. 우선 패딩이니까 따뜻한 건 뭐 진짜 당연하고요. 저는 이 제품의 포인트는 팔 부분 곡선 패널 스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옆에서 봤을 때의 무드가 진짜 대박입니다. 이너에 포인트를 주고 입어도 좋고 레드 포인트에 무게를 더해줄 때 포함시켜줘도 좋고 룩북 느낌을 살려서 청바지랑 이런 코디도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요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잖아요. 요것도 할인 30% 들어가면은 11만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인템포 무드라는 브랜드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격만 잘 보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일단 제 추천은 두 가지 원사의 느낌이 잘 섞인 그리고 2만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트위드 니트 요거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6만원으로 두 가지 니트를 이렇게 탈 수 있는 저는 아이보리랑 옐로우 색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레이에 레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집업 니트도 좋고 사이드 어드저스트 뒷면 뭐 주머니 포인트가 있는 치노 팬츠도 좋고 절개 패턴들을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패널 다운 자켓도 좋고 셀렉한 거 다 말한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예쁩니다. 인템포 무드 진짜 좀 자주 제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